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폰 12 프로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 개봉은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필름이 뜯겨있는데 네, 그래도 언박싱하는 기분 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재포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예약을 하려고 쿠팡에서 먼저 시도를 했다가 다 품절이 돼가지고 애플 홈페이지에서 급하게 진행을 한 다음에 오늘 10월 30일 오전 10시 45분에 수령을 했습니다. 혹시 조금 일찍 가면 수령을 일찍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픽업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간이 아니면 픽업을 못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가 그 시간에 같이 만나기로 한 당신의 생존기술 채널을 운영하시는 당생님과 함께 애플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받아가지고 네, 겉에 박스를 같이 먼저 구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으러 갔을 때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애플 매장에. 그래서 막 줄을 서면서 카메라 막 찍으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유의사항도 알려주셔가지고 거의 뭐 바닥만 보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매장 안으로 들어가고 애플 직원 한 분이 오셔가지고 픽업하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령을 잘 받은 다음에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얼른 뜯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다 뜯으면 살짝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뜯는 장면은 제가 여기에서 좀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받은 제품이 네, 바로 이 제품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제품입니다. 저도 여러가지 색깔들이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어떤 색상을 살까? 특히 이거랑 같이 고민했던 게 아마 골드 색상이죠. 근데 골드 색상을 구입을 하게 되면 골드 색상 자체가 약간 중국인을 타겟으로 한 것 같아서 오히려 시그니처 색상은 네, 퍼시픽 블루겠다 싶어가지고 과감하게 이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애플 매장에서 픽업을 완료한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당생님 당신의 생존기술 채널에서 라이브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당생님 채널에서 같이 출연해가지고 네, 촬영을 했으니까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 채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제대로 사용을 해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래서 겉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전면 카메라랑 후면 카메라 네, 이걸로 인물을 촬영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네, 그 부분만 넣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겉면에 대한 디테일, 이 디테일 컷 같은 경우는 이 영상 뒤쪽에다 배치를 해놓을 테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약간 뒤쪽으로 옮겨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셀카랑 여기 후면 카메라 네, 그것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면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고
후면 카메라로 이제 사진을 또 찍어 볼게요. 후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동영상도 이렇게 후면으로 제가 찍어 볼게요. 기본 모드로 촬영할 때는 이런 느낌으로 촬영이 되고 목소리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광각 모드로 바꾸게 되면 네, 이 정도로 넓게 나옵니다. 일단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카메라에 돌비 비전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학습한 뒤에 여러분들께 리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게 되면 후면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면 카메라가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면 카메라도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비디오를 이렇게 촬영하게 되면 되게 또렷하게 나온다라는 느낌이 좀 네, 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폰 11 프로 네, 그 제품으로 촬영했을 때는 전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후면으로 네,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할 때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저도 구입한 첫날이다 보니까 한 이 정도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여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폰 11 프로랑 아이폰 12 프로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모양, 색상 네, 이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크기는 12 프로가 아주 살짝 더 커요. 세로로 가로는 뭐 거의 똑같은 것 같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제품에 관해서 아주 짧게 신고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준비할 영상 같은 경우는 아마 아이폰 12 프로 카메라에 관해서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촬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폰 12 프로를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구입 예정이신 분들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사용하면서 확인해보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다음 영상 기대된다라고 하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같은 색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옆면은 어우